충청남도 천안.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차령산맥이 지나고 있어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도령씨는 이 산 바로 아래 동네에서 다양한 특수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유, 길을 얼른 정비를 해야지. 맨날 지게리 들고 다니면서 이거 힘들잖아. 뭐 내년에나 이걸 좀 정비를 하던가. 아유, 이거. 이거 한꺼번에 이거 뭐 다 할 수가 있어야지. 이따 치고 나올려나? 산 밑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짓다 보니 농장 앞까지 차가 들어올 수 없어 작물을 옮기는 것이 큰일입니다. 여기 따든가 저 안에 따든가. 여기 좀 질퍽해. 요걸 닦아. 여기를 먼저 따야 되겠다. 이거 작으니까 다행이지. 키만 쳤다 하면 서지도 못해. 어떤 것도 할 건데. 사모님이 그 위로 오셨어요? 예. 네. 왜 그 위로 올라왔어? 물이 많아서 질어가지고. 근데 혼자 딸 수 있겠어? 아이고, 이거 좀 거들 수 있나, 이거? 그러니까, 이 길이 막 이래가지고. 아, 가만히 있어봐. 지게를 이쪽으로 받쳐야 되겠다. 받쳐줘봐. 됐지? 꺾여봐, 이래. 안 그래도 떨어져. 고쳐. 똥방울 안 닦아. 요거 말고 저 좀 똥방울. 어이구, 이거 좋다. 이쪽에서 여기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어이구. 옳지. 받치. 크고 긴 타원형의 열매로 큰 것은 60-70kg까지 나가는데요. 무와 비슷한 맛이 나는데 90% 이상이 수분이라 갈증 해소에 좋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나가. 아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드실게. 아유, 안 돼. 그만해 이제 이거. 아니, 작은 거. 그만하시라고. 작은 거 안 드시면 돼. 줄게. 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만해. 아니, 이거 가만히 있어. 작은 거 하나 드실 수 있어. 말라고. 작은 거. 아, 하지 마. 아니, 못 치고 하면 내려놓으면 되지 뭐. 아니, 작은 거는 드시러 돼. 욕심이야.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제 허리 다치면 이제 자기만 손해. 아유, 내가 허리 강철 허리. 아무래도 위험한데. 아유, 먹기는 무겁다, 야. 아유, 야. 아무래도 하나 내려야 될 것 같아.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 말 시키지 마. 무거우니까. 내리라고. 아유, 씨. 아유, 뭐 또 장애물이 있어,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어. 이래갖고 몇 번을 전화할 건데? 아니, 내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 지게를 졌거든. 그렇지, 옛날하고 생각보다 힘드네. 강철 허리니까 잘 내려봐. 가만 있어봐. 기대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 붙여줘. 동과는 무게가 있어 수확과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올라리. 저럴 줄 알았어. 근데 저 앞에 힘이 안 받치니까 그렇지. 이게 무거워서 막 밀리나 봐요? 예, 무게 때문에. 그리고 똥똥을 해가지고 이 자체 무게를 이렇게 밀리는 거 이게. 할만하네.
생각보다 지게질이 되게 힘드네. 아니, 뭐 안 힘들다며. 옛날에 많이, 어렸을 때 많이 해봤다며. 아니, 어렸을 때 해봤는데, 아니, 생각해봐도 이게 무거워서. 좀 쉬었다. 에이, 무거워서 되게 힘들어. 좀 쉬었다 하자. 그래. 가. 환갑을 훌쩍 넘기고 나니 힘을 쓰는 일이 점점 벅차집니다.